상천면은 장수의 북서부 400m 고도에 자리한 작은 면입니다. 우와! 하늘도 푸르고 잔디도 초록빛이고 야 옛날 종이다. 아 시원해. 완전 좋아. 야 폐교가 되게 오래됐나 보다. 50년 전만 해도 100여 명의 아이들이 뛰놀았습니다. 14년 전 산골 분교에 반한 박인물 대표는 주민들과 함께 이곳을 휴양마을로 만들었는데요. 덕분에 오늘 아침도 작은 운동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부모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이들에겐 자연 속 설렘이 펼쳐지는 곳이 된 거죠. 왔으니까 한번 천천히 오셨으니까 하늘내를 한번 보러 가시죠. 뭐. 마을의 자랑은 맑은 물과 높은 하늘, 청정함을 간직한 마을 그 자체인데요. 아, 저 개구리 있다. 어디요? 오, 저기 있어요. 와, 저기 있다. 포종개구리.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우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고원. 그래서 이곳의 시간은 하늘이 보여주는 사계절에 발맞춰 천천히 흘러갑니다. 청매실이죠, 청매실. 매실이요? 네, 쪽은 자두고. 요거요? 네, 표면이 매끄러운 게 자두, 파란색. 매실은 털이 좀 있죠, 깔끔깔끔하게. 초록으로 물드는 5월. 오, 부드럽다. 이야. 바로 따먹게. 익었을 때였으면 좋겠어. 장수군의 10분의 7은 높은 산악지형입니다. 큰 물줄기가 시작된다는 지명처럼 금강의 물이 이곳에서 시작되는데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서 주민들은 이 강물을 하늘내라고 부릅니다. 하늘천의 내천, 그만큼 물이 맑거든요.